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이 단기 랠리를 시작을 하고 있죠. 이미 나스닥 선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오늘부터 1일이죠. 자, 셀트리온은 흔들기 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우 강한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1.6%나 급등 중이죠.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내릴 만큼 내렸죠.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구조적으로는 정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물가, 금리 이런 부분이 아주 뭐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었죠.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시간이 이제 조금 흘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만한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6%도 올라서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이 상승은 상승의 이제 시발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발점 정도로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회복을 하고 있죠. 18,000을 깨고 나서 이제 2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주 강하게 흔들어서 크게 밀어내리고 공포, 최악의 공포를 맛보여주고 그다음에 급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흐름은 이 나스닥도 비슷하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 시작이 되면은 추세적인 강함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랠리가 펼쳐질 텐데 우리 증시는 지금 코스피가 0.7 올랐고 코스닥이 1.09 올랐는데 정말로 많이 못 올랐죠. 일본 증시는 1.8% 이상 올라섰습니다. 유럽 증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근데 우리 증시 코스닥은 3.6% 내렸죠, 어제. 그리고 코스피 2% 내렸는데 일본 증시 0.7% 내렸습니다. 근데 올라서는 부분도 일본보다 반토막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죠. 1.8% 올랐으니까.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 증시는 대한민국은 이 공매도들의 천국이라고 그러죠. 이 공매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이렇게 붙잡았을까? 반대 매매를 계속 유도를 한 거죠. 올라가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그 반대로 내려쳐서 반대 매매를 유도해서 단기적으로 신용 미수습 물량들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올렸죠.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3,200억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이 5,400억이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인이 오전에 흔들기가 나왔죠. 마이너스 6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쭉 사버렸습니다. 600억 매도해서 샀으니까 1,500억 정도 매수로 보면 되겠죠. 저점부터는. 기관이 5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섰는데 자, 셀트리온 시간에서 0.6% 올랐죠. 헬스케어도 0.6%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아주 좋죠. 힘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많이 내린 것도 강한 반등, 추세가 좋은 것도 반등, 많이 내린 거 반등. 자, 이렇게 이제 올라서고 있죠. 추세 좋은 놈도 반등.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제약바이오 부분 개인 큰 손들이 또 유입이 될 만한 시점이죠. 양도세 100억 이상으로 바뀌었고 세금도 2년 유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들이 크게 갈 만한 곳이 없죠.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갈 만한 곳이 없는 상황인데 낙폭이 아주 과대한 종목 쪽으로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이 개인 큰 손들이 한번 한탕 해먹기 좋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좀 붙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제약바이오. 그래서 상승폭이 꽤 큽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도 괜찮았죠. 반도체 쪽만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쪽은 이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감소 이런 지금 구조적인 우려 이런 게 이제 좀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그냥 뚫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워낙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묻지마 매수 형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전에 눌러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밀어 올리는 모습 보였죠. 오전 시작하고 쭉 눌렀다가 올렸죠. 그래서 양봉.
눌렀다 걸렸죠, 양봉. 오늘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게 나왔죠. 오후 늦게 발동이 열리면서 밀어올리는. 대부분 이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이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우리 증시가 워낙에 많이 밑으로 내려쳐져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 어제 뭐 공매도가 엄청나게 쳐져 이렇게 10% 내렸다고 10% 그대로 올랐죠. 얘는 우마무스미의 강한 뭐 히트 이런 부분으로 올랐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여전히 별로 많지 않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눕히면서 지금 셋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려는 이런 셋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쭉 누른 만큼 누르고, 시장의 분위기였죠, 이게. 시장의 분위기로 눌러졌다가, 이제 위로 올라서고 있죠. 이런 모습을 의미 없는 음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미 없는 음봉에 아래로 밀었다가 다시 올렸죠. 아래로 밀었다가 올렸다. 이렇게 두개 만들었고, 1% 정도 상승하고 이제 마감했는데,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위로. 추세적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단기 랠리가 펼쳐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구조적으로 안 좋은 금리, 물가 이런 부분 가지고 주가가 많이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지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자체적인 이제 기업 내부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다 됐죠. 해소 다 됐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도 아주 많이 밑으로 내려왔죠. 실적이라는 부분은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올라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헬스케어 보면 오늘 마이너스 2.6%까지 밀었죠. 6% 마이너스 2.6%까지 밀었다가 올렸죠. 이런 모습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기관이 8만 6천 매수가 들어왔고 외인이 6천 주 매도 나왔죠. 개인들 8만 주를 또 털어냈죠. 개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계속해서 흔들어 대니까 물량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로 계속 매집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평선이 지금 다 모였죠. 이렇게. 다 모인 상태고 시장의 분위기도 이제 단기 랠리가 펼쳐질 만한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쭉 하방 추세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횡보 추세로 만들어가고 있죠. 횡보 추세를 만들어서 이평선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위로 쏘느냐 아래로 쏘느냐 그 정도 위치까지 와 있는 상태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전체적인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위로 쏘는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금리 물가 가지고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피난처로 작용을 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약세를 보이는데도 아주 강세죠. 하방 경직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단기 랠리가 펼쳐질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실제로 이제 제 예상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슬슬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다가 한번 이제 장대 양봉의 거래량 요런 것처럼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은 이 120선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요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럼 이유는 아주 많죠. 이유가 1분기 저점으로 2분기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거다. 그리고 당장 3월달 아바스틴 허가가 날 거다. 각국에 허가가 난다. 허가가 나서 이제 매출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램시마 SC 바이오웨터로 시장 침투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될 거다. 할 말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매출이 점점 늘어날 거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죠. 내년도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 내년 7월 달에 바로 진출할 수 있게끔 특허까지 다 분쟁 없이 협의가 완료가 돼 있다. 올라갈 만한 요인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얘들이 한번 움직여 버리면 각종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확될 겁니다. 확.
부각이 확 되는 상황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이제 추세는 완전히 바뀌었죠. 내릴 만큼 내렸고 이제 올릴 만큼 올리겠다.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지금 금리 물가 때문에 경기 침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런 공식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건데 그맨 끝에 있는 실적 악화가 얘한테는 크게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제 수치로 계속 보여주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텐데 중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금리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게 셀트리온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단기 랠리가, 글로벌 단기 랠리가 펼쳐질 만한 환경이 강력하게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